이 고추는 8월 4일날 말린 고추입니다. 8월 4일날. 그 고추를 어머니가 방에 넣어놨는데 제가 촬영한다고 가져왔습니다. 지금 그 고추가 이렇습니다. 이거 비춰보면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, 이게 고추는 태양초처럼 뭐 꼭다리는 누렇습니다. 저번 동영상이 두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저기 장씨 아저씨 집 건조기 하나 둘세 대가 있습니다. 시골에는 보통 건조기가 다 있어요. 제가 이 동네 한 4년째 사나? 그래서 건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면, 건조기는 전기 건조기, 가정에 쓰는 작은 그런 건조기도 전부 다그 열선을 이용해서, 팬을 이용해서 이렇게 히팅시키는 건조 방식이죠. 그 전기 건조기, 기름 볼을 쓰는 기름 건조기가 있습니다. 뭐 가스 건조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스 건조기는 아직 본 적이 없고요. 건조기 없는 집은 오직 저희 집 뿐입니다. 태양에 저희는 말립니다. 태양초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, 8월쯤 고추 딸 때가 되면 소나기도 오고 태풍도 불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태양초를 만들 조건이 안 됩니다. 저번보다 많네, 고추가. 이런 생고추를 사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직접 집에서 말리려고. 얘는 벌크에 말리는데, 생고추를 사가시면 태양초를 만든다고 만약에 사가시는 경우 20kg 가져간다 하면 네 다섯 여섯 근 많이 나오면 네 근에서 여섯 근 나오는데, 어? 비닐 덮고 쉬우니까 괜찮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고추를 말리냐고. 미국의 대통령, 사우디의 부자, 재벌의 아드님들 이 고추 못 먹습니다. 제가 그분들한테 이 고추를 팔지는 않거든요. 물론 여러분들한테도 팔지를 않습니다. 왜냐면 이 고추는 오로지 제가 먹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저는 개고생을 해도 괜찮습니다. 오늘만 말리고 내일부터는 이 비닐을 걷어내리겠습니다. 오늘만 한 번만 삶고 내일부터는 비닐 없이 요흰 부직포만 덮어서 말리겠습니다. 상태가 좀안 좋은 거. 상태가 안 좋지는 않은데 이런 거는. 안 좋은 거는 꼭지 빠졌다. 안 좋은 거는. 꼭지. 아, 혹시 이런 거는 꽃에서 들어간 애벌레가 이 고추 안에 애벌레가 있을 수도 있어요.
농약을 많이 안 치면. 그래서 혹시나 왜 숙성을 안 하시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서, 빨간 거는 웬만하면 빠른 건조를 합니다. 그리고 숙성 도중에도 혹시나 생길 곰팡이들, 숙성이 오래되면 부패가 시작되죠. 야들도 제가 재작년이나 한번 이렇게 숙성한다고 며칠 걸러 놓으니까 좀 그 꽃을 겉에는 모르겠는데 잘라보니까 약간 부패가 된 고추들이 있어요. 이것도 이렇게 숙성하다가도, 물론 판매하는 고추들은 전부 다 숙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희는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희날이 생겨도 되고, 뭐 그래서 요렇게 완전 파란 거 아니면 이렇게 색깔이 파란 거 아니면 웬만하면 건조합니다. 희날이 이런 거 상관없이, 희날 생겨도 저는 잘 먹기 때문에 건조 바로 합니다. 이게 같은 날 딴 꽃입니다. 8월 4일에 같이 땄는데 야들은 햇빛에 건조해서 다 말랐고, 야들은 아직 젖었습니다. 이게 물컹물컹합니다. 야들은 딱딱하고요. 그리고 요 쭉여 보면 보이시죠? 약간 녹색기 들어가는 거, 이거는 완전 맛이 갔죠. 주기가 색이. 방에 구들장이 설치되어 있어 갖고 부직포 깔아놓고 이렇게 말리는데, 여러분들은 건조기로 말려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꽃을 한번 따보겠습니다. 사람들은 꽃을 아무리 말려도 안에 이 곰팡이 낀 거, 먹힌 거 이런 거 자세히 마르고 난 다음에 잘 모릅니다. 표피를 완전히 뺏기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. 보통 고추 딸 때, 이게 고추가, 깨끗하죠? 티끌 하나 없죠? 이렇게 보면 티끌이 없죠? 아후, 뭐야. 이거, 그리고 주의할 게 있습니다. 이 고추를 이렇게 만지고, 눈을 비비거나 뭐 다른 겨드랑이나 하여튼 뭐 그런 데를 만지면 안 됩니다. 이거 잘못 만지면 따가워 죽습니다. 이거 제가 한번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. 진짜 하여튼 이거 만지고 절대 딴 데 만지면 안 됩니다. 처음 꼭 씻었어요. 비늘 옥삭삭. 자, 표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깨끗하죠? 이 표피가 아주 깨끗하죠? 깨끗하죠. 이 끝에는 잘 모릅니다. 이 끝에서 봐서는 모르고, 안에 표피를 보면 잘 모십니다. 이런 데 시커멓게 곰팡이 끼우면서 말렸던 거는 이 시커멓게 자국이 남습니다. 그런 거는 꽃을 까봐야 합니다. 웬만큼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곰팡이 피었던 자국 까봐도 잘 희미하게 보여서 잘 모를 수도 있고, 또 많이 핀 거는 웬만하면 티가 확실히 나고, 그게 시커멓게 그 색깔이 이렇게 나는데 이래야 됩니다. 이렇게 곰팡이 폈던 자국은, 하여튼 하얗게 폈던 자국은 시큼해집니다. 나중에 말리고 나면.